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이에 맞춰 코로나19 확진 시 나오는 지원금 정책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 변경된 코로나19 지원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격리의 개념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가구 중 한 명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전체 가구원이 격리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밀접촉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배제, 추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구가 5인인 가정에 한 사람만 확진이 되었다고 했을 때 기존엔 5 식구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제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금입니다. 기존 생활지원비가 가구 수에 따라 지급됐다면 현행은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 지급액 기준 지원금액은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110원, 6인 126,690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리 해제 또는 퇴원일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등으로 구비 서류를 전송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예통장이 있으며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된 지원금은 시, 군, 구청에서 서류 심사 후 통상 1에서 2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알림은 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 제외 대상은 첫째, 해외 입국 격리자, 둘째,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셋째,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자, 넷째,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쉽게 말해 공무원이죠. 방금 말씀드린 곳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 있다면 전체 가구가 지급 제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해당인에게만 적용되어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현재 확진자 수 증가로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2 코로나19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해당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확산으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변경이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